안녕하세요. 주택융자 전문인 최윤석입니다. 오늘은 윤활모 씨, 윤활모 씨를 좀 모셔가지고 이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요즘에 한국에서 막 오셔가지고 주택을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다른 뭐 은행권이나 찾아갔을 때 2년치 세금보고서가 필요합니다. 혹은 아직은 주택융자가 불가능합니다라는 그런 답을 많이 받는데,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 막 오셔가지고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지 한번 그 방법에 대해서 윤활모 씨와 윤활모 씨야? 너는 융잘 알. 융 잘알? 융잘 알. 윤활모 씨를 모시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혹시? 궁금한 건 많죠, 일단. 궁금한 건 많은데, 오늘 주제가 한국에서 오신 분들 얘기다 보니까, 주변에 저는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다 보면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돈을 싸매갖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캐시바이어들도 있는데, 어떻게 이걸 가지고 좀, 이번 기회에 융자를 받아서 미국에서 크레딧도 좀 쌓아보고 싶으신 분들도 있고, 이 기회로 좀 살아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는데, 아무나 대출이 가능한가요? 한국에서도? 뭐 아무나는 아니겠죠. 아무나는 예. 아니고 이제 당연히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 신분을 예.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다는 주택 구입이 가능하시고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나 주택이 가입하다라는 거는 다음 시간에 뭐 다루도록 할 텐데 외국인 융자가 또 따로 있겠죠. 외국인 융자랑 지금과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오늘은 그 한국에서 이제 막 일 때문에 일적으로 오신 분들에 대해서 그런 상황 설명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분들이 주택융자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막 도착하신 분들은 소셜 번호라든지 아니면은 워킹하는 그런 비자를 받으셔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이 미국에 딱 도착하자마자 할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소셜 번호가 될 수가 없이도 있나요? 아니면 될수 없나요? 그럼 될 수가 있습니다. 될 근데 수도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 막 오신 분들은 네.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아, 그럼 불법은 안 되고요?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불법과 합법 그런 거를 떠나서 지금 이 에피소드는 뭐냐면 이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가지고 오시는 있으신 분들, 분들에 그러니까 여기 한해서. 와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여기 오면 신용 등급이 당연히 없겠죠. 없겠죠. 처음 예, 그래서 없기 왔으니까. 때문에 처음에 오셔가지고 하셔야 되는 일은 뭐냐면, 뱅크 어카운트를 오픈을 하시고 나서 그 은행에 자동차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서큐얼 카드라든지 신용카드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거를 만들고 나서 몇 개월이 있으면 신용 등급이 생기잖아요. 그런 신용 등급으로 이제 어쨌든 저쨌든 주택융자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라는 발판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질문이 또 있는데, 그럼 융자랄 님께서 그러면은 그런 어느 은행 가서 세큐얼 카드를 만들어라, 어디서 차 융자를 해라, 이런 프로로콜이 또 있으실 거 아니에요? 나를 아시는 곳이나. 뭐, 그런 걸 있죠. 또, 있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융자를 받으시려고 하면, 크레딧 유니언, 우리가 흔히 알고 흔히 있는 뭐, 말하는. 신용 조합, 은행 정도가 되겠죠. 그런 은행에 가시면 저렴한 이자에 정말 마켓에서 제일 싼 이자에 자동차 융자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그런 곳에서도 그런 은행에서도 신용이 없지만 이제 신용을 쌓아오는 분들을 위한 어떠한 서큐얼 크레딧 카드를 만드실 수도 있고 혹은 뭐 승인이 나와서 1,000불짜리든 2,000불짜리든 5,000불짜리든 그런 신용카드를 통해서 신용을 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서 일단 발판을 마련을 하면은 그다음부터 짐 융자를 할수 있는 그런 조건이 주어지는 거네요, 이제. 그렇죠. 일단 첫 번째 스텝이 신용 등급을 만들어야지 이제 내가 신용을 이용해서 이제 주택 구입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첫 번째 스텝이고요. 두 번째는 소득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첫 번째 스텝을 뭐 예를 들어서 신용 평가라든지 신용 점수가 나온다고 가정을 하고 2, 3개월 후에 이제 그 다음에 또 다음 스텝을 진행해야 되잖아요. 다음 스텝을 진행하게 된다면 저희 융자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신용 등급, 그다음에 부채상환 비율이겠죠. 부채상환 비율은 이제 소득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막 오신 분이 페이롤 3개월치를 받으시고 3, 4개월치를 받으시고 그렇죠. 어떤 식으로 소득 증명, 2년치의 소득 증명을 할까요? 어떤 식의, 뭐, 그러면은, 한국에서 받았던 기록 그런 게 가능한가요? 그렇죠. 이제 한국에서 원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서의 소득으로만 세금 보고를 하시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한국에서 그 원천징수라고 하죠. 원천징수를
가지고 오셔서 미국에서 그 원천 징수를 통해서 2년치 세금 보고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런 방법을 통해서 내가 한국에서 벌었던 소득을 미국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이제 또 하나의 융자 대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처음에 지금 원천 징수 2년치를 서류를 한국에서 세금을 낸 기록이잖아요. 네. 이걸 내고 나면 미국에도 세금을 내나요? 아니면은 그냥 주기...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은요. 원천 징수라고 하는 거는 한국에서 이미 세금 보고가 끝난 서류잖아요. 네. 그래서 필요할 시에는 그 IRS에 직접 보고도 하실 수 있고요. 보고 네. 없이 번역 공증을 통해서 2년치의 임플로이먼 히스토리를 인정해주는 그런 어떠한 문서로 제출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거치셔가지고 한국에서 막 오신 분들도 주택융자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고요. 이제 막 오셨더라도 이제 막 오셔가지고 대출을 막 알아보셔서 안 되신 분이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준비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융자랄님께서 이걸 다 도와주시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네. 어느 크레딧 유니언 가서 어떤 스텝을 밟으면은 크레딧이 이제 신용 점수죠? 신용 점수라고 네. 그러죠.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신용 점수가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기간 한 2, 3개월 잘 내고 나면 신용 점수까지 만드는 것까지는 제가 도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네, 그건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건 없던 아니고 이제 네. 이 신용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만 알려드리는 거지. 뭐 신용카드 발급이라든지 자동차 용자 대출이라든지 이런 거는 은행에 직접 가셔서 신청을 하셔야 되는. 그렇죠. 근데 어느 은행을 가면은 이게 뭐 도움이 된다. 거의 대부분 크레딧 유니언이 싸다고 보시면 돼요. 뭐 잘 도와주실 테니까 네. 그리고 2년치... 뭐 전화 주시면 뭐 네. 언제든지 어디가 그러니까 뭐 자동차 융자라든지 네. 뭐 신용카드라든지 이게 이자가 은행들마다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그 이자에 따라서 그러니까는 최고로 낮은 이자를 주고 네. 있는 은행을 알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네, 이제 네. 그런 거를 매일 보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말씀, 그러니까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 네. 그런 정도까지는 제가 해드릴 수 있겠죠. 차는 아무거나 사도 되나요? 차요? 네. 차는 원하시는 거 사셔야죠. 원하시는 걸 네. 사면은 그게 그 데트 인컴 레이쇼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런 게. 그렇죠. 이제 부채 상환 비율을 네. 내가 버는 소득의 토탈 그 익스펜스를 익스펜스로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조언을 받으시면 좋죠. 내가 지금 현재 연봉이 얼마인데 집값이 얼마 정도 나올 것이고 내가 현재 부채가 늘어났을 때 융자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까지도 저희가 이제 다 알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전문가시네요. 정말. 네. 그럼 제가 막 갑자기 벤즈를 뽑겠다 그러면은 그런 것도 다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거네요. 한마디 맞습니다. 계산을 다 해주셔야 네. 되는 거네요. 팀장님이. 네, 그리고 세금 보고는 그 2년치 갖고 오면 괜찮은 거고요. 그러면 IRS에 보고를 하든지 그것도 다 이제 팔로우업을 해주시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 원천징수를 네. 한국에서 원천징수를 꼭 떼오셔야 돼요. 원천징수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원천징수를 번역을 해서 그 네. 번역 공증을 통해서 이제 세금 신고를 미국에서 따로 하시든 아니면 그 서류를 토대로 저희가 대출 심사를 하든 그 두 가지의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막상 돈만 가져오신 분들 원천 징수 이런 거 안 갖고 온 분들은 그러면 한국에 따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여기 와서도 아니면 다시 또 나가서 떼오셔야 되는 건가요? 그런 거는 서류는? 야, 질문이 너무 많지 않냐? 알아서 편집하실 거야. 알아서 알아서 편집하실 거야. 끝나지. 그럼 3번이잖아요. 원천 징수는요, 미국에서도 그 본인 인증이 가능하시면, 미국에서도 누구나 다 한국 그 정부 기관을 통해서 발행을 받으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한국에서 막 오신 분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택융자 대출을 심사를 통해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더 궁금하신 질문이나 뭐 원하시는 알고 싶었던 그런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다음 시간에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